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목에도 주름 생기고 이게 다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제가 피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우리 피부 구조예요. 네. 근데 가장 바깥쪽에 보시면 벽돌처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피부 장벽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안 좋은 게못 들어오게, 안에 있는 좋은 게못 나가게 하는 건데요. 이 구조 사이사이에 세라마이드라는 것들이 발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라마이드가 줄어들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늘어져서 주름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좀 푸석푸석한 탄력이 떨어진 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름이 생기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저 나이가 들면서 네.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또 들어가.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저기 네. 여기가 들어가면서 흘러내려가고 여기 보인다고 자꾸.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들어가면요 또 이렇게 없어배. 맞아요. 네. 근데 또 반면에 반대로 네. 얼굴이 이렇게 이건 없어지면서 늘어지면서 커져가는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그런 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얼굴에 살이 점점 줄어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없어 보여요. 네. 되게 빈해 보이는데 반면 얼굴이 커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소위 얼굴이 넙대대해진다고 표현을 많이들 네. 하시는데 당연히 골격이 당연히 커지진 않겠죠. 노화에 의해서. 근데 골격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처지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시술의 대부분이 리프팅 시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져서 커지기 때문인 거죠. 리프팅이 뭐 들어올린다는 얘기? 맞아요. 끌어올리는 거죠, 피부를. 네네. 이거 어떻게 들어올리고 있어? 그럼 작아지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 이제 얼굴이 커진다는 얘기가 동물원에 가면 침팬치들이 네. 나이가 많이 든 침팬치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침팬치. 그렇죠. 맞아요. 그게 늘어진 건가 넓적하게, 봐.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요. 네. 이거예요. 예? 어? 이게 뭐죠? 뭐야? 이거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물? 일단 컵에 있으니까 먹는 것 같죠?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네. 뭐 나쁘지 않아. 뭐 달콤해. 색깔도 약간 네. 보라색이라서 이뻐요. 이거 뭐 같으세요? 약간 이온 음료 맛이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거 뭐 비타민 C 가루를 탔나? 약간 아니, 새콤해요. 네. 이게 뭐 노란색이면 레몬, 뭐 이렇게 좀 빨간색이면 석류 이럴 것 같은데 네. 보라색 약간 보랏빛인데요? 맛은 좀 심심한데. 뭐지? 뭐 백년 거부감은 없어요. 네, 근데 맛있는데 괜찮아요. 뭐 비린내나 뭐 이상한 이취도 없고 이미도 없고. 뭐예요? 뭐예요? 네, 정말 색깔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음료 바로. 콜라겐입니다. 아~ 콜라겐은 뭐 피부에 좋은 건 다 알고 예.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좋죠. 피부 탱탱에서 제안해 주시는 게 네,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아~ 예. 사실 콜라겐 하면 피부, 피부하면 콜라겐이잖아요. 예. 아까 제가 벽돌 구조 보여드렸어요. 그 벽돌 구조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콜라겐이 없으면 그 벽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네. 그렇죠. 제가 또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뼈가 아니고요. 콜라겐입니다. 그래요.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꽉 차 있는 콜라겐이고 오른쪽은 콜라겐이 부족한 피부거든요. 이게 구조 자체가 접착제가 성그러지니까 당연히 탄력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뭐가 숭숭 뚫린 것 같아요. 훅훅 다니겠어요. 너무 커서. 아니 근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탄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체내 흡수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식생활을 하더라도 콜라겐의 섭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체내에서도 조금씩은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체내 생성률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더 탱탱함을 잃어가는 거죠. 네.